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2004년 전주만 들려도 뻐랑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소울 전성시대를 열었던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그 시절 우리는 노래방 엔딩곡으로 타임리스를 불렀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BGM으로 빼놓지 않고 타임리스를 선택했죠. 발표 당시 3살이던 아기가 대학생이 된긴 시간을 건너 이 곡은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에서 불어온 바람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타임리스. 강산이 바뀔 세월을 타고 세대를 연결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곡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단한 번도 음악방송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타임리스가 수록된 1집은 20만 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고, 타임리스와 수록곡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가 각종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SG 워너비 붐을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타임리스는 멜론 차트에서 2주 동안 주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음원 차트와 음반 차트를 휩쓴 SG 워너비가 넘지 못한 벽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음악방송. 놀랍게도 타임리스는 음악방송 1위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가 맞는 말이겠네요. SG 워너비는 처음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신비주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한 이력이 있던 최동아를 숨기기 위한 소속사에 조처, 김진호는 찰스, 김용준은 와이미, 최동아는 데이빗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얼굴 없는 가수 콘셉트였기 때문에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게 당연했죠. 타임리스의 선풍적인 인기에도 1위를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방송 출연 없이도 1위가 가능했지만 당시에는 방송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히트한 곡이라도 1위를 주지 않았거든요. 과거 음악 프로그램에는 방송 점수가 있었는데 방송 횟수 혹은 방송 출연 점수 등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를 순위에 반영했습니다. SG 워너비는 타임리스 음원과 뮤직비디오 외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로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 말기! 타임리스는 음악방송 1위를 못했을 뿐 SG 워너비는 타임리스로 그의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17년이 지나서야 타임리스는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5월 2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타임리스가 1위 후보에 오르며 팬들을 놀라게 했죠. 비록 1위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의 인기로 짐작하건대 1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타임리스뿐만 아니라 죄아벌, 살다가, 아리랑, 라라라 등 그 시절 1위를 했던 노래들이 왕좌에 다시 앉을 확률도 매우 높은데요. SG 워너비가 어떤 그룹인가요? 음반에서 음원으로 플랫폼이 바뀌고 동방신기 등 아이돌들이 본격적으로 가요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 음반왕, 음원왕 3년 연속 골든디스크 대상을 차지한 그룹입니다. 그 시절 SG 워너비의 1위를 막았던 방송 점수 없어진 지 오래,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젓자는 팬들의 요청에도 노는 내려놨다는 SG 워너비.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노래하는 SG 워너비이지만 그래도 타임리스가 재주행을 한 김에 음악방송 1위도 안겨주고 싶은 건 모든 팬들의 바람이겠죠.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